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화장품 제품들을 진짜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나 많이 쓴다고 싶을 정도로 제품을 진짜 많이 이것저것 써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는 일단 써봐야지 제일 잘알수 있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저는 진짜 좀 열심히 발라서 좀 빨리빨리 없애는 그런 편이거든요. 피부 어쨌든 관리하는 게더 중요하지. 화장품이야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바멜다 제품이에요. 이게 저도 제품 성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고르는 편인데, 이게 약간 끈적임 없이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라고 해서 자기 전에 발랐었을 때그 끈적끈적한 특유의 앰플 특성이 없는 그런 뭔가 쫀쫀한 앰플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요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발림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피부가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품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양도 많고, 이렇게 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눈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금까지 꼼꼼하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앰플 저 진짜 금방 쓰거든요. 엄청 많이 바르니까 한 달에 한 병? 진짜 오래 써도 두 달? 그래서 모공 앰플이다 보니까 여기 나비존 위주로 발라주는 게 제일 좋고, 이마 요런데 모공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요런데 발라줘도 좋고요.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좋은 제품이기만 한게 아니라 향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진짜 화장품 바를 때 향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바르자마자 이렇게 윤광이 도는 요런 쫀쫀한 앰플. 요즘에 피부 관리한다고 하면은 꼭 스킨 바르고 나서 이렇게 앰플 꼭 써주고, 얘네들을 좀 덮을 수 있는 크림까지 꼭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잘 써주시면은 촉촉한 피부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들 관리해야 돼요. 이 밤멜다 제품이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해요. 그만큼 약간 찐 프랑스산 고가 성분인 액티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품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나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속 탄력이 잡히면서 약간 모공 탄력이 눈에 띄시는 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고, 야니아 루벤스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액티포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액티포린이라고 하는 거는 야니아 루벤스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되게 고가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화장품에 넣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모공이랑 탄력이에요. 어쨌든 얼굴 자체가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피부가 좋으면 나이가 훨씬 더 어려 보이고, 훨씬 더 약간 피부가 좋으니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이가 어려 보이고 싶다, 예뻐 보이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피부 관리를 먼저 하면은 충분히 얼굴도 예뻐 보이고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하는 느낌 줄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모공 관리 열심히 해야 모공이 이렇게 안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우리 다들 열심히 모공 관리해요.